이 작품은 사실은 그 뭐, 홍대 출신이면서 중고등학교 선생으로서 교평 생활만 평생을 했던 작가예요. 그러면서도 작품에 대한 열의가 대단해서 학교 교직을 갖고 있으면서도 작업을 주로 하는데 특히 그 고향이 원주라나서 이 작가도 그 한지로 활용해서 그래서 한지적인 서양화 기법을 택해서 유아인 것 같으면서도 한지적인 그런 분위기를 창출한 작가입니다. 특히 이 사람은 구상과 비구상 또 우리가 이상적인 거와 그 다음에 실존적인 거를 겸해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렇게 봤을 때는 처음에는 잘 모르겠지만 한참 들여다보면 뭔가 느낌을 받는 그러한 작품입니다. 김기복 화백의 작품입니다.